스마트폰 카메라의 특수 촬영법. 네, 안녕하세요. 영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진이라는 것은 4K 사진을 얘기합니다. 4K 사진, 4K. 4K 사진.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어떤 사진인지를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런 사진이 바로 4K입니다. 이거는 야경 불빛을 찍은 거예요. 근데 불빛 자체가 빛처럼 보이지 않고 물방울 혹은 또 비눗방울이 동글동글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4K 사진이죠.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찍으면은 이런 4K 사진들은 정상대로 찍었을 때는 이런 야경 사진입니다. 이러한 야경의 모습을 조금 전에 보았던 이런 모습으로 찍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진들이 4K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촬영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반 모드로서는 그런 4K 사진을 촬영할 수 없어요. 이 사진에서 한번 보시죠. 이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가 보이시죠? 이 더보기를 이제 클릭을 하면 돼요.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숨겨진 기능들이 나옵니다. 이것들 중에서 이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프로 모드를 그러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프로 모드를 선택을 하면 이런 아래쪽에 이런 여러 가지의 촬영 모드들이 나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ISO, 그 다음에 셔터 속도, 그 다음 것이 이제 밝기, 그 다음에 있는 MF라는 것이 이게 초점이에요. 초점 맞추는 기능입니다. 초점 맞추는 기능입니다. 바로 이 초점 맞추는 것을, 통해서 이 초점 맞추는 MF, 매뉴얼 포커스죠. 이 초점 맞추는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4K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MF를 한번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MF를 터치를 하면은, 보이시나요? 이런 바가 막대가 나타나죠. 조절 막대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초점이 맞아 있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화면, 이 부분이 지금 초점이, 요 부분이, 보이는 이 부분이 초점이 맞아 있는 거죠. 초점이 맞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의 초점을 다시 이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막대 있는 이 부분을 쭉 옮기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앞에 있는 화면이 초점이 맞지 않아서 흐려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초점 막대를 위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으로 옮기니까 이제 초점이 맞은 거예요. 이걸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것 따라서 초점이, 요 부분이 제대로 초점이 맞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를 이용해서 쭉 좌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초점이 맞지 않아서 뿌옇게 보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4K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만약에 앞쪽에 있는 화면에 있는 그림의 모습이 아니고 또 당구공도 보이죠? 이것이 아니고 다른 불빛이라 그러면은, 자, 초점 막대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움직이면은 거리에 따라서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진을 제가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사진을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진이 됐죠. 그럼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초점 맞추는 거는 좀 전에 보이는데 이 MF, 요 부분을 조정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조정을 하시면 돼요. 다시 터치를 해서, 자, 이제는 초점을 이쪽으로 쭉 맞춰보겠습니다. 요 상태로 놓고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진은,
초점이 맞은 거예요. 초점이 맞았죠? 초점이 이렇게 맞아 있습니다. 이 보이는 이 부분이 이렇게 다 초점이 맞았죠. 그죠? 아, 이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런 사진을 불빛을, 야경에 불빛을 촬영하면 초점을 맞지 않게 해서 촬영하면 복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실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초점 막대를 좌측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모양이 바뀌시잖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깔끔하던 불빛 자체가 하나의 동그란 원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런 것이 복해 사진입니다.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겠습니다. 다시 밑에 발을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바뀌잖아요. 더 끝까지 가볼까요? 이렇게. 오 상태로 됩니다. 다시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다시 이 MF 발을 좌측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쭉 가보면은 불빛이 달라지는 것을 금방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복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아서 불빛 자체가 짝짝 갈라지지 않고 원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촬영하시면은 복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으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복해 사진 촬영법이었습니다.